네, 증시 파워텐 지금부터는 스피드 종목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총 10가지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가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화면에 봄내음이 가득합니다. 저희 색 맞춘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벚꽃입니다. 그렇죠, 네, 벚꽃. 그러면은 봄 벚꽃으로 하시고 저는 개나리로 할게요. 네, 네. 진달래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꽃 삼총사와 함께 네, 우리 시장 활력도 좋은데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10가지 종목 공개가 될 거거든요. 관심 있으신 종목 있거나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요. 발빠르게 또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골라오신 각각 5가지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림페이퍼를 시작으로 해서 농심과 이지홀딩스, LX인터내셔널, PJ메탈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조일 알미늄, 미래 나노텍, 유니캐스트, DY,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이 더 관심 가시나요? 네, 먼저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장 승진 후 첫 픽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무림페이퍼인데요. 오늘 제지 관련주도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상품 라벨이나 팸플렛 등에 사용되는 아트지를 주로 생산하는 제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국내 제지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조림, 펄프, 제지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고요. 국내 인쇄용지 업체 중에서 최초로 유럽 산림 인증을 획득하면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국내 인쇄용지 가격이 15% 상승을 하는데 제지업체 입장에서 수익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제지 생산의 원재료인 펄프 가격입니다. 인쇄용지의 60%에서 80% 그리고 복사용지의 90%가 펄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펄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펄프 가격이 3개월 만에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원유나 트럭 운송에 대한 운임료가 상승하게 되면서 펄프 구매 단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도 종이 코팅 재료인 뭐 옥수수 전분이라든지 라테스 가격에 대한 상승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펄프 생산 공들을 보유를 하지 못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겠지만 무림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펄프 가격 상승을 펄프 판매 단가로 인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기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림페이퍼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픽도 확인해보시죠. 네, 저희 첫 번째 종목 조일 알루미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루미늄팜 제조 판매 업체인데 이 알루미늄의 경우가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뭐 건축 내 외장재라든지 자동차용 수재라든지 또 특히나 2차전지 양극 박제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앞으로 사용에 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 알루미늄과 같이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의 경우는 상당 기간 좀 높은 가격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또 축소하기 위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이렇게 비철금속에 대한 수요도 앞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뭔가 당장의 어떤 수급 불균형이 뭐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는 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꼭 염두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원자재 관련주들이 역시나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주가 또한 좀 강한 상승세로 보여지는 경향들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조일 알루미늄, 물론 이렇게 알루미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요라든지 앞으로 좀 기대감이 높긴 하지만은 이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서 이 좀 테마주적인 성격을 움직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알루미늄 관련주의 경우를 우리 꼭 단기 트레이드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테마주 성향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요. 에이핑크냐고 혹시. 네, 핑크 3명이어서. 네, 조심스럽게만 여쭤봤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장 좋을 때 이렇게 좀 화사한 옷을 입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시은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철강주 수익률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오늘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을 다 잡고 두 번째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농심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상부한 국내 1위 라면 기업인데요. 지난 하반기 원자재 상승 부담분으로 인해서 라면 가격 인상한 것에 이어서 팜유 수출 중단 소식에 따라서 라면 가격 추가 인상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서 팜유 국제 가격이 올해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 팜유 수출을 중단하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라면 같은 경우에는 팜유가 핵심 원료이고 대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식품업계가 3개월치 팜유를 비축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급적인 문제는 없지만 장기화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카구리라든지 신복기티 같은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열풍에 따라서 라면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크게 인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미국에서 제2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서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북중미 시장의 25년 3억 9,500만 달러에서 2배 성장한 8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종목 미래나노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용 필름 시장 기업인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2차전지 양극재 주원료인 수산화 리튬 사업을 위해서 이미 시설 투자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이 양극재 소재 업체 미래 첨단 소재를 이미 인수를 했고요. 이 수산화 리튬의 경우가 앞으로 양극재를 제조할 때 워낙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간 3만 톤 규모의 이 수산화 리튬 가공 시설을 완공해서 국내외 대형 양극재 제조 고객사에게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이제 첨가제 사업과는 별도로 해서 국내 대형 고객사에게 수산화 리튬에 대한 공급 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이달 내에 아무래도 완료가 될 예정이라고 좀 하고 있는데 예상되고 있는 공급 계약 금액의 경우는 뭐 올해 500억 원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2천억 원 규모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역시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극재 소재 사업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했던 만큼 앞으로 주력 사업으로 더욱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새롭게 성장 동력을 좀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역시나 앞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이 소재 사업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미래 나노텍의 경우 한 단계 더 사업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는 점 감안하면서 미래 나노텍의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곡물 섹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크라이나가 파동 시기를 놓치게 되면서 곡물 대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후 대란이라든지 전쟁 여파에 따라서 올해 생산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수입 곡물 지수도 1분기 대비해서 2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곡물 운송사 파워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차질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곡물에 대한 문제는 그 당분간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양돈이나 육개 그리고 배합사료, 사료첨가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팜스토리나 마니커 그리고 이지바이오 정다운의 지주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그에 대한 뭐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겠지만 작년 매출을 봤을 때 매출이 2조 가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3천억 원대입니다. 그에 따라 실적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지금 이 가격에서도 굉장히 접근하기 좋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는데 현재 구간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빠르게 본부장님의 종목도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유니캐스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 솔루션 기업인데 지금 IT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신규 IT 디바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M&A로 인해서 영업망이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니캐스트의 경우는 앞으로 자회사 AI 매틱스의 성장성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AI 기반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ADAS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자율주행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기술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AI 매틱스가 이 기간통신 사업자 사업권을 획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 커넥티비티를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선 기존 이통사가 이제 설계한 사물 인터넷 요금을 사용해야 되는 게 필수적인데 이번에 자회사가 사업 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요금제를 독자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설계된 요금제에 따라서 다양한 서비스도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는요. 앞으로 더욱더 이용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더 안정적이고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AI 영상 관제 시장에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차량으로서의 매력도 그리고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으로서의 매력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사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니캐스트의 사업적인 부분에서 성장성을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전문가님께서 조금 상반되는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을 위주로 갖고 오셨고 중소형 기술주 중심으로 갖고 오셨거든요. 그럼 이어서 팀장님 다음 종목도 인플레이션 관련주인가요? 물류 관련주 가져왔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LX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종합 물류 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을 보게 된다면 물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제 물류 관련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회사 물류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운임 흐름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16%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팜오일이라든지 유연탄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서 상승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이벤트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추가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목표가 상향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 산업에 대해서 호조세가 나타나는데 친환경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붙고 있습니다. 친환경 웰니스 신사업을 확대를 하는데 니켈 광산이라든지 탄소 배출권 같은 친환경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시기에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맞는 물류 관련된 종합 상사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이야기 나누는 동안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알렸습니다. 정거래 상해가 5%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0.07% 상승하면서 2930포인트 선에서 개장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0.6% 오르면서 19,989포인트 선으로 개장을 알렸습니다. 오늘 니케이 지수도 상승세 집계되고 있습니다. 0.5%가량 오름세 집계되면서 26,736포인트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탄력적인 움직임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 오름세 집계되면서 2,670포인트 선 다시금 터치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 91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조금 다른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는 좀 강한 순매수세 들어오지만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는
양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이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다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좀 간단하게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저희 다음 종목은 DY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기라든지 뭐 유학기기,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회사인 DY 이노베이터라든지 DY 오토, DY 파워가 역시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 DY 오토로 인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제 DY 오토가 100% 자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작년에는 현대차와 자율주행 레벨4에 탑재가 되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는 워낙에 안정성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염물질을 제거해줄 수 있는 센서 클리닝 시스템의 경우는 역시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의 이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널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호주 쪽으로 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DY 오토의 경우는 리비안에도 이제 모터를 좀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에 리비안에 이렇게 양산 물량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라든지 뭐 애플카 쪽으로도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자회사 DY 이노베이터를 통해서 A프로 골프카를 제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이용객수를 증가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 골프장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골프카 시장은 더욱더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 만큼 자회사를 통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DI까지 들어봤고요. 각각 한 종목씩 남아 있습니다.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PJ메탈입니다. 대표적인 알루미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탈산재나 블랙 같은 뭐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시장 자체가 원자재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게 원자재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뭐 곡물 그리고 철강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선물 가격이 크게 폭등을 했을 때 관련주들이 시세 분출이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여전히 선물 가격은 여전히 고가에 형성했기 때문에 비철금속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재고 감소를 인해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친환경 사업에 대한 때에서도 알루미늄에 대한 소재가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친환경에 대한 시장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수요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수요와 공급 불균형에 따라서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나타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각 전문가님께서 알루미늄 관련주를 한 종목씩 들고 오셨습니다. PJ메탈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김진경 본부장님께서 조일 알루미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시청자님께서 목표가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가격 전략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조일 알루미늄 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시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순절가의 경우 좀 타이트하게 2,4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2,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 순절가 2,400원, 목표가 2,7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공유자님 그럼 마지막 종목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마지막 종목 현대 오토에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율주행 테스트 패드 그리고 이제 CIT TS라고 해가지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 같이 이 지능형 교통 인프라 쪽에 이제 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증가할 것이고 또 이제 관련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 테스트 패드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 동사의 경우는 이미 다양한 자율주행 테스트 패드에 대한 구축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새만금이라든지 대구에서 이제
테스트베드 수축을 이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올해도 역시나 이런 좀 인프라 구축에도 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서울 외곽 순환도로라든지 뭐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일부 구간에서는 CITS 실증 사업을 마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자율주행 협력 도로 구축으로 인해서 기술을 고도화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좀 앞당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자체가 자율주행에 대한 완성차라든지 또 부품 인증에 대한 그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도 안정적으로 우상향 정배열 흐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의 사업 가능성을 지켜보시면서 좀 앞으로의 성장성도 여러 가지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오토 에버까지 총 10가지의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각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팀장님 오늘 탑픽 종목 어떤 거 선정하셨을까요? 저는 이지홀딩스 가지고 봤습니다. 네, 곡물 관련주인데 자회사인 팜스토리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것에 이어서 오늘도 20%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이나 곡물 관련주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고가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적인 것 때문에 부담이 가신다면 오히려 이지홀딩스처럼 상대적으로 위치가 낮은 종목군들 특히 실적적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5,600원에서 6,050원 사이에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지홀딩스고요. 그럼 본부장님은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지주회사라면은 자식농사를 잘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DY가 그 자식농사를 굉장히 잘 키워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 탑픽 종목 DY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 자체가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재가에도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0,000원, 손절가 8,4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